요 길이가 3. 아, 근데 녹화 안 하고 있대. 반지름이 3. 요 길이도 3. 그 다음에 요두점 사이 거리를 구하면 되네. 요 거리가 5제 루트 4제곱 더하기 3제곱. 여기서 여기까지가 오네. 그럼 여기는 여기까지 2가 돼. 그 다음에 중심에서 접선에 접점 요렇게 하면 요것도 수지. 그럼 요게 반지름이면 요거 반지름, 요것도 반지름, 요거는 3. 그럼 요 길이가 5. 그럼 요 길이는 4가 되겠지. 그러면 요게 수직이야. 자, 요 삼각형, 전체 삼각형에서 여기서 이렇게 수직이 되도록 하면 요 부분이 높이가 되겠지. 요게 밑변, 요게 높이 이렇게. 그럼 4 곱하기 3은 5 곱하기 h. 그리고 높이에 해당하는 부분이 5분의 12가 됩니다. 그럼 전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8 곱하기 5분의 12.